안녕하세요, 용슬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세면대 트랩 교환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다 집에, 뭐 집이든 상가든 어디든 간에 화장실에 가시면 세면대가 다 있어요. 이제 세수하는 세면대. 그 세면대 구조를 제가 지금 샘플로 지금 만들어 놨어요. 요거 교환하는 거 굉장히 단순해요. 연장 하나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치만 구조를 모르면 어떻게 교환을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러면 출장 설비 부르셔야 되는데, 출장 설비 굉장히 비싸요. 출장비 비싸요. 철물점 가서 구매하시면은 뭐 중국산 저렴한 것부터 국산까지 조금 비싼 제품까지 있지만 비싸봐야 2, 3만 원대예요. 2만 원에서 3만 원 사이로 포벅과 트랩 요두 가지 세트로 다 구매 가능하세요. 근데 출장 설비를 부르면 출장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 5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각오하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쉽게 교환을 할수 있는지, 구조가 어떻게 생겨 먹은 건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세면대, 지금 요 빨간 통 있죠? 요 빨간 통이 세수하는 세면대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지금 실제 세면대에서 하면은 이게 뭐 구조가 복잡하고 밑에 있고 하다 보니까 영상이 잘안 나와서 그래서 이렇게 샘플로 제가 만들어 놨어요. 자, 구조부터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단순해요. 딱두 가지의 부품이 연결됩니다. 세면대 바가지에 이렇게 트랩. 아니, 트랩이 아니라 포벅. 포벅은 이렇게 열고 닫고 하는, 물 빠지게 열고 닫고 하는 포벅. 그리고 이렇게 물 빠져나가는 트랩. 얘는 이 하수가 빠져나가는 길을 해주는 거예요, 트랩. 자, 요것과 요런 트랩도 있어요. 하수구가 어디로 연결되어 있느냐의 차이예요. 하수구가 바닥에 있다. 이 세면대가 바닥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요런 S 트랩. 아니면 하수구가 요렇게 해서 이렇게 벽 쪽으로 빠져나가 있다. 벽 쪽으로. 그러면 요런 P 트랩. 자, 요렇게 연결되면 P 트랩. 자, 트랩 종류가 이렇게 바닥으로 연결될 때는 S 트랩. 요거랑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게 요런 I 트랩. I형이라 그래갖고 I 트랩이에요. I형 뭐 주름 트랩이라고도 하고 I 트랩. 하수구, 요두 가지는 하수구가 바닥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 그리고 하수구가 벽 쪽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 벽 쪽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 요런 P 트랩. 아니면 요새는 요런 제품도 있어요. 요런 제품 요렇게 요거는 생긴 게 망치 모양이라고 생겨 망치처럼 생겼다 그래갖고 망치 트랩. 피 트랩과 망치 트랩 똑같은 거예요. 구조 똑같아요. 대신에 이 그냥 질요 재질과 모양새의 차이가 조금 있다 보시고 똑같은 원리. 똑같은 사용처예요. 자, 요런 종류가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교환하는 방법. 어떻게 교환을 하는지 그거 제가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교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면대에 이렇게 기존에 트랩이 되어 있는데 이제 오래되면은 여기가 삭아요. 삭아서 뭐 물이 새거나 아니면 요런 데가 이제 부러지거나 그럴 때는 교체를 하셔야 돼요. 자, 교체하는 방법. 이렇게 보면 어디부터 풀어야 될지 모르죠. 자, 요 첼라라고 하거든요. 요런 연장 하나만 있으시면 돼요. 보통 흔히들 요런 몽키 있으면 된다고 하잖아요. 몽키가 얘가 10인치짜리예요. 얘는 사이즈가 작아요. 12인치 정도 쓰셔야 되는데 굉장히 크죠? 12인치짜리 많이들 안 쓰실 거예요. 그럴 땐 얘는 큰 힘이 필요 없어요. 요런 첼라 하나 있으면은 요것만 있으면 다 돼요. 요 첼라 하나 정도는 가까운 철물점에서 구매하셔갖고 비상 연장으로 하나씩 집에 보관하고 계시면은 사용처가 꽤 유용합니다. 자, 요 구조 중에 어디부터 풀러야 되느냐? 자, 1번, 2번, 3번. 자,
거꾸로 가는 거예요. 바닥에서 위로 거꾸로. 1번, 2번, 3번. 자, 시계 반대 방향으로 풀어주시는 거예요. 반시계 방향으로 풀으시면 이렇게 하나 빠져나오죠. 얘도 요 찰나 연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풀으셔가지고 자 요거까지 풀어내시고 그럼 이제 요 포범만 풀면 돼요. 자 요 고무 패킹이 하나 있고 아까 S트랩 뚜껑이 있어요. 요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잃어버리지 않게. 자, 요거 잘 보관하시고요. 자, 요 포법 풀어야 되죠? 포법도 마찬가지. 보시면은 너트, 볼트와 너트 있죠. 볼트는 수, 너트는 암수, 수암. 자, 너트만 풀어주시면 되세요. 너트, 요것도 마찬가지로 반시계 방향으로. 너트 풀어주시고요. 그러면 요렇게 매달려 있어야 요 고무 패킹을 빼야 돼. 근데 여기는 물때가 껴갖고 이물질이 껴가지고요. 그냥 잘 안 빠져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바닥에서 툭툭툭툭 쳐요. 툭툭툭툭 쳐요. 그러고서 다시 땡겨. 그러면 요 고무 패킹이 요렇게 틈이 벌어져요. 이거 손으로 그냥 요렇게 이렇게 조금씩 어르고 달래가지고 요렇게 빼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 다 빠졌죠? 요렇게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폭업. 자 세면대 바가지 그냥 구멍 뻥 뚫린 상태. 뻥 뚫린 상태예요. 이 폭업이 어떤 걸 사야 될지 모른다. 요런 자동 타입. 자동 폭업을 사야 되는지 아니면 그 막대기로 열고 닫고 했던 수동 타입을 사야 되는지 모른다. 어떤 걸 사도 다 장착 가능해요. 아무거나 사셔도 돼요. 내가 사용하기 편한 그런 제품을 쓰시면 돼요. 어떤 걸 쓰셔도 요 사이즈는 다 규격 사이즈이기 때문에 세면대 요 구멍 홀 사이즈는 다 규격이에요. 어떤 걸 쓰셔도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아무거나 사셔도 돼요. 다 설치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조립. 조립은 뭐다? 분해의 역순이다. 자, 다시 조립을 해볼게요. 이제 만약에 새 거를 갖고 왔어. 자, 요렇게 새 제품을 갖고 왔어요. 마찬가지로 요거 너트 풀러갖고 새 제품 보시면 요렇게 고무 패킹이 두 개가 있어요. 위에 하나, 아래 하나, 고무 패킹이 두 개가 있어요. 고무 패킹 요 사이가 요렇게 세면대에 자리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고무 패킹 하나는 놔두고 나머지는 다 빼버리시는 거야. 자, 요렇게. 요 고무 패킹 하나는 놔두고 요렇게 쑥 다 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요 상태로. 세면대 위로 들어간다. 들어갔다. 그럼 이제 분해 역순. 고무 패킹 먼저. 고무 패킹 넣고 그 다음에 이런 플라스틱 와셔 하나 넣고 그 다음에 너트로 조여주고 이러면
폽업은 교체 다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팁이 있어요. 팁이 뭐냐? 자, 손으로 이렇게 조여놓은 다음에 연장으로 꽉 조이실 거잖아요. 너무 세게 조이면 안 돼요. 너무 세게 조이면 얘가 망가져요. 얘가 터져버려요. 위에 뚜껑이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너무 세게 조여지면 안 돼요. 위아래 고무 패킹이 눌러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세게 쪼을 필요가 없어요. 자, 팁은 뭐냐면은 손으로만 이렇게 잠궈주세요. 그러고 세면대 위에서 이렇게 보는 거야. 이렇게 봤을 때 세면대 바가지하고 요거하고 틈이 생겨요. 그럼 물을 살짝 틀어보면 여기 물이 고여. 요 테두리에. 여기 요 테두리에 물이 고여. 그 물만 안 고이고 빠져나갈 정도로. 물만 안 고이고 빠져나갈 정도로 요거로 그냥 조금만 이렇게 지그시 조여주시면 돼요. 너무 세게 조이면 새 제품도 망가져요. 자, 요렇게 하고 다시 이제 트랩을 설치해야죠. 트랩도 마찬가지로 분해 역순. 자, 아까 빼놓지 않, 잘 보관하라고 했던 고무 패킹과 뚜껑. 고무 패킹을 먼저 넣었고요. 이 고무 패킹이 없거나 찢어지면 여기로 물이 새요. 나중에는 이제 여기서 이제 악취도 올라오고 물이 새요. 그러니까 고무 패킹은 꼭 있어야 돼. 자, 뚜껑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고무 패킹. 자, 요렇게 보시면 요 트랩에 이렇게 보시면은 요 트랩 여기 보시면 여기가 조금 더 뚱뚱해요. 요만큼이 뚱뚱해. 뚱뚱한 부분이 요 폽업 배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봤을 때요 테이프 가마진데 요 검정색으로 표시된 데까지는 얘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고무 패킹을 조금 더 위로 올려서 요렇게. 자, 요렇게 해서 요거를 잠궈 주세요. 시계 방향으로. 여기서는 세게 조우지 마세요. 그냥 빠지지만 않을 정도로. 왜냐면 요렇게 각도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각도와 방향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요렇게 살짝만 채워 주세요. 이제 하수구랑 연결되는 마지막 한 도막 요거 연결하실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살짝만 조았어. 그쵸? 살짝 조았으면 이제 바닥에 하수구가 있잖아요. 그 하수구 방향에 따라서 지금 요렇게 되는데 하수구가 만약에 요쪽에 있다. 예? 요쪽에 있으면은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될까? 요렇게 하고 요렇게 꺾어서.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요렇게 지금 얘가 다양한 각도로 요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요렇게 요리 움직이고 조리 움직이고 해갖고 방향을 맞추시는 거예요. 방향을 잡았다. 그러면 이제 연장으로 요거를 꽉 조여주시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그시. 그냥 물이 새지만 않을 정도로, 흔들거리지만 않을 정도로 지그시 조여주시면 되세요. 너무 세게 조이면 고무 패킹 찢어져요. 찢어지면은 또새 제품 들고, 나 이거 조금 전에 사갔는데, 이거 물 샌다, 냄새 난다, 불량이다. 어차피 장사하시는 분들은 보면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소비자의 실수이기 때문에 뭐 환불이나 교환이 안될 수도 있으니까 무조건 작업을 하실 때는 급할 필요가 없어요. 천천히 지그시 지그시 힘주는 것도 지그시. 자, 구조만 알고 이런 단순한 연장 하나만 있으면 누구든지 쉽게 집에 살수 있어요. 그런데 가끔씩 이제 세면대에 요렇게 카바가 돼 있어서 얘가 싹 가려져 있는 그런 집들이 있어요. 그런 집들은 어떻게 하냐? 방법이 없어요. 카바를 드러내야 돼요. 카바를 드러내야 되는데, 카바 테두리 보면 하얀색 백시멘트가 발라져 있기도 하고, 뭐 이제 실리콘이 발라져 있기도 해요. 이거 뗄 수가 없어요. 실리콘으로 붙어 있어서 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실리콘 오려내고, 그 카바 드러내고, 그러고서 교환한 다음에 다시 카바 넣고 실리콘으로 다시 바르셔야 돼요. 이 모양새가 안 보이게끔 카바를 덮어놨지만, 교환하실 때는 딱히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 카바 드러내셔야 돼요. 자, 요런 톱업과 요런 트랙. 세면대는 요두 가지 부품만 있으면 돼요. 이게 전부 다예요, 부품에.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요 구조, 모양새와 구조. 우리 집 하수구가 바닥인지 벽인지 그것만 확인하시고, 그거에 맞는 제품 철물점에서 구하셔서 직접 하실 수 있어요. 처음에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죠. 하지만 천천히 한번 해보시면 딱히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하면 굳는 돈이 얼마야? 출장 설립을 하면 출장비만 3만 원, 5만 원씩 받아가는데, 그렇죠. 이 제품 가격 해봐야 뭐 15,000원, 16,000원, 조금 좋은 걸로 해봐야 뭐 22,000원, 25,000원, 더 좋은 걸로 해봐야 3만 원이에요. 근데 설비 출장 하시는 분들 부르잖아. 그럼 싸구려 물건 갖다 달아주고서 막 5만 원, 10만 원 막 이렇게 부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직접 해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안 해봐서 어렵다고 느끼는 거지 정말 어렵지 않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요 세면대, 요거 제가 원래 영상 딱히 안 보여드리려고 했어요.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그치만 장사를 하면서 보니까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 많아요. 이 바가지를 막 모양새를 이렇게 보여주고 해도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자, 포버. 고무 패킹 두 개. 고무 패킹 두 개, 그 사이로 세면대가 이렇게 자리하는 거예요. 이것만 아시면 돼요. 그러면 조립하고 분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위든 아래든 한쪽은 풀어야 되잖아. 그럼 풀릴 수 있는 게 위? 없어요. 위쪽은 못 풀려요. 밑에밖에 풀릴 수가 없어. 그럼 밑에 풀러갖고, 이 세면대 바가지 밑에 있는 거는 다 빼야지. 다 빼야 위에서 쏙 빠지죠. 그것만 아시면 돼요. 구조. 고무 패킹이 두 개가 있는 이유는 세면대 바가지 위아래로 물을 막아주기 위해서다. 그것만 아시면 돼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유용하고 알찬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